두 발을 붙이고 앉아 고개를 좌우로 한번, 우로 한번 돌려볼게요. 천천히 좌우 번갈아 돌리며 목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무릎 꿇고 앉아 두 손 꽉 찢겨 머리 위로 들고 앞으로 보내 등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가슴을 안으로 넣는다는 느낌으로 등을 동그랗게 만들고 손은 앞으로 멀리 보내면 등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호흡 마시며 안으로 넣었다가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오며 반복할게요. 손 등 뒤로 꽉 찢겨 아래로 당기며 턱을 멀리 천장으로 보내 어깨부터 팔을 아래로 길게 당기고 목을 길게 빼며 턱 들어 천장 바라보고 스트레칭 해주세요. 호흡 마시며 천장 보고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한쪽 다리 열고 앉아 접은 다리 쪽으로 트위스트하며 뒷사손으로 늘려볼게요. 손은 접은 다리 뒤쪽에 짚고 반대손으로 크게 원그리며 엉덩이 들어 스트레칭 해볼게요. 호흡 마시며 뒤로 쭉 늘렸다가 내쉬며 돌아올게요. 속도는 개인에 맞춰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열고 반대쪽으로 길게 늘려볼게요. 엉덩이 뒤쪽에 손을 짚고 크게 원그림의 엉덩이 들며 더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마시며 늘렸다가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오며 반복해주세요.
엉덩이 들어 한 다리 펴고 좌우로 이동하며 허벅지 안쪽 늘려볼게요. 깊이 안 내려가도 괜찮아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주세요. 허벅지 안쪽이 당기는 느낌이 느껴지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손으로 걸어가듯 좌우로 이동하며 반복해주세요. 무릎 구부리고 상체 숙여 발을 잡고 무릎 펴며 햄스트링 늘려볼게요. 천천히 무릎을 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펴며 허벅지 뒤쪽 늘려주세요. 허벅지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 느끼며 계속해서 반복해볼게요. 다리 넓게 벌리고 상체 숙여 한쪽씩 이동하며 한 발씩 들어 트위스트 해볼게요. 한쪽 손은 발을 잡고 한쪽 팔은 천장으로 보내며 트위스트 해주세요. 내려와 반대쪽으로 이동해 한 손은 다리, 한 손은 천장으로 트위스트. 천천히 개인의 속도에 맞춰 반복할게요. 상체 가운데로 돌아와 천천히 척추 말아 일어나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핏.